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에서 평택에 대한 파운드리 시설을 구축하겠다라는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EUV 라인이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EUV 라인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이해,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까지 함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UV라는 것이 뭐냐? 최근에 일단은 삼성에서 평택에 대한 이 파운드리 시설에 대한 구축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파운드리 시설을 구축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많이들 움직이고 있는데 EUV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일단 뭐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극자외선 장비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럼 이 극자외선 장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평소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빛을 쏩니다. 쏘면 거기에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 렌즈를 통해 가지고, 자, 여기 웨이퍼죠. 웨이퍼의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회로도가 이렇게 입력되는 거예요. 이제. 자, 하지만 이제 EUV 과정은 뭐냐면 한 번에 이런 뭐랄까 이제 반사판을 거치게 됩니다. 그좀더 이제 예리하게 드러나게 되죠. 레이저 플라즈마를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작은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굵기가 이만하다면 요건 이제 굵기 자체가 이렇게 얇게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볼펜으로 글을 쓰면 굵게 나오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샤프 같은 걸로 쓰면 상당히 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삼성에서 보면 반도체 공정에 대한 나노 공정을 돌파했고 뭐 정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안에 만약에 줄을 10개를 그릴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똑같은 그림 안에서 굵기가 얇아지다 보니까 줄을 20개, 30개씩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EUV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샤프심이 1mm가 0.1mm니까 뭐 10배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림 자체가. 근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리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스크라고 나오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포토 공정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원리는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안에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장비의 이름을 노광이라고 합니다. 노광기라고 하는데, 그 노광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네덜란드에 ASML이라는 업체가 있고, 캐논, 니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EUV 극자외선 장비 같은 경우에는 ASML이 거의 독과점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와의 기술적인 격차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런 자외선 장비들은 가지고 있지만 극자외선 장비는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자체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노광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포토 공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드러나는 부분이냐? 요거는 제가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특강 자료로서 썼던 화면인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공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웨이퍼,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방막, 금속 배선 공정, EDS 패키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웨이퍼라는 것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판이죠. 도화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도화지에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한번 산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산화 공정이라고 합니다. 산화 공정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림을 직접적으로 그리는 것을 우리가 포토 공정, 그에 해당하는 장비를 노광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광액이 덮여 있는 이 부분 자체를 깎아내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제 식각이라, 씻어내는 과정을 식각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을 한번, 회로도를 보호하는 막을 입히는 것을 방막이라고 하고, 이 회로도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속 배선 공정. 그리고 이 뒤에 EDS와 패키징을 우리가 이두 가지를 후공정이라고 하죠.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포터 공정이거든요. 이 포터 공정 안에서 이루어진 종목군들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에 따른 안에 세부적인 재료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준비 공정이라고 해서 웨이퍼를 제조하는 공정, 이 공정에서의 실리콘 웨이퍼에 대한 부분, 웨이퍼 캐리 업체도 알고 계시죠? 요건 제가 강조했던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바로 웨이퍼 캐리 업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정 안으로 들어가는데, 전공정 안에는 이제 포토 공정과 식각, 증착, 평판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면 이 노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토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포토 공정 안에 바로 감광액과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공정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최근에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이 우리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SNS텍 같은 기업들이 이제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를 생산을 해내는 업체인데요. 포토 마스크에 대한 원료가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이미 신고가를 지금 달려가고 있고 9,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자, 지난 연말에 이 9,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이미 3배가 올라왔죠. 이 업체는 상당 부분 이미 성과를 냈던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식각 공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에칭가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화수소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벌크가스, 식각액 이런 부분 자체가 바로 여기 식각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증착할 때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프리커스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평판 공정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가지, 슬러리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끄럽게 하는 연마제 역할, 그 패드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후공정에서 이제 본딩 와이어, 봉지제, 그 리드 프레임 같은 기업, 이런 부품들이 들어간다. 왜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부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도 또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 그럼 SNS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포토 공정의 포토 마스크에 대한 원료가 되는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FST라는 기업은 EUV에 대한 펠리크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업체예요. 2021년을 납품을 목표로. 그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FST는 많은 소개가 됐던 기업이죠.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을 현재 돌파를 해서, 자, 지금 돌파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려요. 그 정도로 삼성전자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국내 유일의 펠리크 업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PPT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식각 공정 안에서 불화수소가 들어간다 했죠. 그 불화수소 관련해서 ENF 테크놀로지도 신고가를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동진세미케미 포토레지스트, 앞서 봤더니 감광액을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동진세미켐을 주가 추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조금 머물러 있는 단계인데, 만약에 여기서 못 올라간다면 회사 내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봤던 그 포토 공정 안에서도 감광액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신고가를 가고 있음에도 지금 감광액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멈춰져 있거든요. 그런 지금 극자외선 장비 안에서는 이런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회사 내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둘 중에 한 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략을 하더라도 하단에 조금 짧게 손절가를 조금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자리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LOTBQ 이런 기업들이 EUV 공정에 필요한 진공 상태가 필요한데, 그 진공 상태를 만드신 진공 펌프를 제조하는 업체다. 필옵틱스 중요합니다. 필옵틱스. 자, 필옵틱스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중소형 노광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이 기업이 현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국산화로 만들 때까지 그만큼에 대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필옵틱스까지 참고를 꼭 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뭐 반도체 공정 장비 안에 뭐 유진테크나 우리가 IPS 같은 기업들도 있고, 자 그럼 필옵틱스에 대한 주가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 여기서 아직까지 그렇게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하단 자체에서 막혀져 있는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실적 자체가 긍정이 나타나는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로 전문가입니다. 매일경제나 또는 MTN, 그리고 서울경제TV,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 수익률에 대해서 최고점을 다 찍었었는데, 매일경제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수익률 1등을 차지했었고, 2018년도에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제가 145% 8개월 동안 유지를 했고요. 서울경제에서는 약 303% 8개월 동안 TV에 나가는 그대로 수익을 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경제TV를 통해 가지고 7주 동안 제가 109%를 냈는데, 뭐 매드팩토나 CJ 이런 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대우전자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제 종목 선정 자체를 아무런 종목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해서 보유를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급등주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강연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강연회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후에 공개방송이라든지 온라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할인된 가격으로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좀 더 주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공정에 대한 부분, EUV 관련주를 한번 같이 알아보셨는데요. 다음에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